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드디어 DJI 마이크가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선필름의 섬지입니다. DJI 마이크 필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로 웃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2채널 와이어리스 마이크입니다. 지금 비슷한 포지션으로는 로데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고2가 있고 사라모닉, 홀리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끝판왕은 소니에서 나온 UWPD27 제품이 있습니다.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때문에 쉽게 사기는 힘들 것 같고 DJI 마이크를 골라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차징 케이스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 송신기와 수신기들을 각각 충전시켜야 하는 반면에 DJI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차징 케이스에 넣고 한 번에 충전을 해놓으면 모든 게 다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차징 케이스에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야외에 나가서 촬영할 때 이렇게 넣어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좀 편하겠죠. 이 차징 케이스의 디자인부터 이 송신기 수신기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이 만듦새나 이 재질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크기가 일단 매우 작아요. 촬영할 때 무게가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DJI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작아서 카메라 자체만 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출연자분들도 부담도 덜 느끼고 아이들한테도 붙여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 그리고 사진 케이스가 있고요. 파우치백 3.5파이 옥스 케이블이 있고 송신기에 붙일 수 있는 윈드스크린이 두 개 있습니다. USB-A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얘는 아마 충전할 때 쓰라고 그리고 송신기에서 자체 녹음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때 쓰라고 준 케이블인 것 같아요. 이 구성품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발리에 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송신기 자체 녹음을 하면 이렇게 옷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DJI 마이크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라발리에 마이크 이 슈어 MVL 제품을 두 개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신이 잘 되는지 거리에 따른 수신 감도 차이를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한번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지금 3m 거리입니다. 네. 저는 30대 성인 남자이고 어떻게 되시죠? 저도 30대 성인 남자이고 저런 지금 3m에 있습니다. 아, 10m로 가볼게요. 저는 10m에 서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도 10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찰나 같은 20대를 보내고 20m 밖에 서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대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드디어 30m에 서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멀리도 왔습니다, 참. 아,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거.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뭐 30m 걸어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30대 남자가 40m 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m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눈대중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보폭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기준에 맞는 건지는 저 그냥 눈대중으로 아, 40m도 정도 되지 않겠나. 자,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죠. 한 명 이렇게 돌아서 몸으로 가리냐고 과연 수신이 더 안 되는지 인체의 그 저항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체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긴 합니다만 자 아까와 같이 30대가 30m 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위치가 30m라 치고 그렇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m가 아닐까. 네. 사실 어차피 모르죠. 그렇죠. 20m인데 어렸을 때 혹시 네. 그 단거리 달리기를 하면 학교에서 예예. 50m를 뛰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50m가 참 멀어 보였는데 네네. 네네. 혹시 50m 몇 초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정치인 같은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m 거리에서 30대 남자가 뒤를 돌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10대 여러분들, 이렇게 기광, 아, 이렇게 이분처럼 뒤를 보고 가지 마시고 저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30대 남자가 5m 거리에서 뒤를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5살 때 기억나십니까? 5살 때 기억나죠. 네? 아까 파편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50m 달리기는 몇 초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쓸데없는 거라 지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한 8초 때가 나왔던 것 같은데. 빠르시네요. 근데 진짜 빠른 애들. 이 DJI 마이크 송신기 자체에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백업 레코딩으로 나중에 혹시나 이 연결 감도가 약해졌을 때 이 송신기에 계속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자체 녹음된 파일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녹음을 돌려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질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지금도 메인 오디오로 사용하고 있는 소니 D21 제품과 송신기 자체 녹음을 했을 때의 음질, 그리고 슈어 MVL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의 음질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 실내가 조금 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저도 궁금한데요. 송신기와 수신기는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차징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약 1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의 촬영은 커버를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양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소니 제품들처럼 건전지들로 구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댑터가 가장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에 있는 콜드슈, 핫슈에 연결할 수 있는 슈 어댑터가 있고요. 아이폰 라이트닝 단자랑 연결할 수 있는 아이폰 어댑터가 있고 C타입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슈 마운트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이 슈 마운트가 살짝 내구성이 의심되는 빌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 부분만 똑 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꺼낼 때 굉장히 조심해서 꺼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수신기에 상태창 방향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촬영하면서 저는 이 카메라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수신기를 뒤에서 확인하면서 레벨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신기의 상태창이 앞에 있다 보니까 레벨을 조정하거나 모노, 스테레오 조절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카메라의 앞으로 가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촬영 현장에서 이 DJI 마이크를 메인 마이크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뭐 유튜브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소규모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편한 제품이 될 것 같고요. 한 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할 때 유용한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 DJI 마이크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재밌게 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